앞서 보셨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그리고 삼성동의 이 상업용 부동산들도 지난 10년 동안 100%에서 200% 가까운 이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도 가장 결정타가 된 것은 통화량이었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설명만으로 아 그렇구나라고 바로 그냥 수긍을 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의 그럴듯한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 것이고 실제 그랬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셔야 되겠죠.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86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와 그리고 동일 기간 대한민국의 M2 통화량의 변동치를 그 그래프를 나란히 겹쳐서 한번 그려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이 M2 통화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입니다. 각각 한국은행과 그리고 KB부동산의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만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1986년도 동일한 시점에서 출발해서 봤을 때 이 빨간색 선은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지수이죠. 굉장히 등락을 거듭했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정책에 의해서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허가부터 착공 그리고 입주까지 3년에서 5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는 부분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르게 꾸준히 상승해왔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통화량이 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계속 큰 기복 없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던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성장과 이 통화량의 증가, 그 궤를 같이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혼자서 기복을 보이면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이 매매가격 지수는 통화량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통화량보다 매매가격 지수가 혼자서 더 빨리 뛰어 올라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몇 년 후에 통화량의 기준에 따라서 다시 살짝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통화량의 증가 속도 대비 아파트 매매 가격이 훨씬 더 저조했던 그런 몇 년의 시기를 지나게 되면은 여지없이 통화량을 쫓아서 훨씬 더 그 이상으로 높은 곳으로 매매 가격 지수가 또 뛰어 올라가 버립니다. 반대로 이 국면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통화량의 증가 속도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리니 쫓아가셔야 되겠죠. 쫓아가야 되겠죠. 이 통화량의 곡선을 따라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굴곡이 크게 보이는 이 시점이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던 그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보시는 빨간색 선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되겠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것을 능가하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통화량이 최근까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1986년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 실증적인 데이터를 보고 나서 지금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는가를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통화량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미 증가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내년도 이후에는 이 통화량의 증가 속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따라잡기 위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통화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나타나려면 내년도 이후 통화량이
엄청난 속도로 줄어든다라는 확실한 근거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동일한 저울 위에 놓고 균형 있게 상승의 가능성과 하락의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통화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근거를 사실 어디에서도 찾아보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 결론은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 통화량을 쫓아서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도 더 추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내년도의 통화량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안을 보시면 되겠죠. 2007년도에 400조가 살짝 넘는 예산안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자, 올해는 513.5조 원이 편성이 됐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555.8조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2017년 대비 2021년 155.1조 원이 더 늘어난 예산안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기간 중에 38.7%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함부로 돈줄을 움켜둘 수는, 이렇게 눌러버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계속해서 재정 확대 정책 그리고 통화 확대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라는 이 단적인 지표 하나만 보셔도 2021년 이후 통화량이 어떻게 변동되어 갈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어떻게 진행될지 당연히 연관 지어서 결론을 내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